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굉장히 놀랐겠지만 오랜만에 특별히 브이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이 시간 켜봤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내가 켰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야죠.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넥타이 귀엽다고요? 넥타이가 이게 별 모양이에요. 양정이 또 명은 아이 출근길 노래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출근길 노래는 뭐다? 미로다.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여러분, 출근길 노래는 뭐다? 미로다. 여러분 미며두세요. 정인아 이모 회사 가기 싫어요.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모 힘내세요. 회사 가서 화이팅. 정인아 나 학원 가기 싫어. 오늘 약간 그런 분들이 많네요. 학교 가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다들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네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평일이니까 하지만 가야 됩니다. 평일이니까 가야 돼요. 스무 살의 고딩은 등교 잘해라, 스무 살의 대딩은 이제 잔다 메롱.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너무해. 스무 살의 고딩에게 어떠세요? 스무 살 고3 양정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인이 놀리지 마요. 아, 뭘 새삼스럽게 스테이 저 맨날 놀리면서 형들부터 시작해서 스테이까지 이제 날 놀리기 시작했어. 인생. 너 놀리는 맛에 살지. 이런 인생 스포 제대로 하나 김밥. 팬십 채팅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노리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걸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제 트레일러 뜨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다들 이걸 의도해서 스포했다 이러더라고요. 아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요. 저 그런 의도로 막 스포한 게 아니에요. 오빠 너무 사랑스러워. 어 나보다 어리구나. 고마워요. 너가 더 사랑스러워. 네? 할미도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진짜 할머니예요. 오빠 같은 선배 왜 학교에 없는 거야? 억울해 죽겠어. 뭐라고 할까? 저 같은 선배가 꼭 보길 기원하며. 나 같은 선배? 나 같은 선배 있으면 좋나? 정인아 오늘 덥냐? 아 오늘 덥더라고요. 덥다고 차가운 거 막 먹지 말고 응? 에어컨 계속 틀고 있지 말고 응? 감기 걸리니까 등교하는 동생이 영통해지는 느낌. 실제로 이런 남동생이 이렇게 영통을 하나요? 보통 안 하지 않나? 전 저희 형이랑 영통하면은 어휴. 아기빵 절대 냉장 보관해. 뭐야 이게. 맞아요, 지금 에어컨 틀어놨어요. 냉장 보관 중이에요. 팔찌가 너무 예쁘다고요? 짠. 피즈 그걸 직접 만든 거. 허브도 해달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에휴, 고생 많다 형이게. 오늘 이렇게 막내 사생활 브이라이브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